제 꿈의 회사예요. 삼성전자, 삼성 아니에요? 서울대에서 석사했습니다. 복지는 좋아요?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일단 이 친구는 탈락이죠. 누구? 갱남 장완! 얘 미친 사람. 샘 새끼? 얘는 자격도 안 돼. 어? 아, 난 면접 보느라고 밥도 못 먹었는데. 턱선도 날려봬서 손도 못 떠겠어요? 야야, 내가 너 한 턱 하지? 이 친구는 어떠세요? 관상은 좀 눈이 부리부리한 게 눈치 없게 생겼어. 대리님보다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고요? 나보다 잘생겼다고? 그거 다 필요 없어. 얘는 삼성전자 온 줄 알았잖아. 삼성은 줄 알았는데 샘성 양아치들이네. 그럼 이 친구는요? 학벌도 좋고 외국어도 잘하고 글로벌인 샘성한테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회사 가면 뭐야? 회사가 먼저다! 그렇지! 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부장님 요즘 워라벨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아 요즘 애들은 워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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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벨. 아 뭐야 그거? 라떼 말이야. 워라벨 없었어. 와와와와와 이거였어. 라임 좋네요. 와와와와와 와와와와 회사가 먼저다. 소미도 많이 나갈까? 삼성전자 노래 없잖아. 그렇죠.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출근할 때 와와와와와와와 회사가 먼저다. 너 진짜 생각이 깊네. 아! 삼성전자 전생이 죽으러 싹싹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 자, 이 친구는 어때? 일단 쥐띠 마음이 들어. 확 잡아. 난 똑뱀이야. 똑 똑사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눈썹도 진하고 떡선도 또렷한 게 이 광상 아주 좋은 거고요. 제대로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친구잖아요. 창프로 누구 제일 선호하는데? 어제리 선택 누구야? 유교 보이 학교! 여기 민주주의잖아? 네 알았어. 뽑을게 그럼. 오대리님이랑 부장님 둘이 사주메이트예요. 어디 영화다운 게 있으면 완곡 발도를 함께 탄다니까요. 관상? 띠고압? 예전에는 부적까지 붙였대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9시 다 돼가는데 왜 그렇게 안 와? 오대리, 지금 몇 시야? 8시 58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아침입니다. 야, 우리 안 인턴. 옷이 아주 자유분방이구만. 감사합니다. 부장님,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가르치실 거 많겠네. 그리고 안 인턴 씨, 나 좀 볼까? 지금? 그럼. 아주 느긋하구만. 야, 오대리 새끼 끈기 제대로 잡네. 저기 하는 턴, 지금 몇 시지? 지금? 9시 5분인데? 오늘 첫 출근이지? 네, 맞아요. 나는 말이야, 이 회사에 5년 차인데도 한싹 30분 일찍 이 회사에 와. 대박, 30분 전에요? 그럼. 아침 참 별로 없으시는가 봐요. 뭐? 그런 얘기 아니잖아. 이거 이 옷차림 뭐야? 지금 학교 수업 들어왔어? 청바지가 뭐야, 청바지가? 대리님,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청바지 입고서 삼성전자 전자문 주무쳐요. 안인턴 어서 와요. 야, 오늘 새 인턴 왔는데 우리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한턱 쏠게. 오, 부장님. 난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뭐 먹을지 좀 골라봐. 아, 너무 많이 참았다. 웬일이야? 안인턴, 뭐 먹고 싶어? 지금 깔깔한 거 땡겨요. 육개장 어때?
저도 육개장 좋아요. 사실 한 부장님이 이렇게 밥 사주는 게 흔한 일 아니야. 사줄 때 비싼 거 골라. 괜찮아요. 육개장 맛있어요. 자, 아린턴. 뭘 먹을지 골랐어? 아니요. 우리는 육개장 먹고 싶은데 오대리님이 더 비싼 걸로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아직 미정입니다. 육개장이 고기 들어가는데 비싸지 않냐고 한 거지 내가 언제 비싼 거 고르라고 했어요? 아까 했잖아요. 아니 어린데 간임기가 그렇게 먹었냐? 참. 스테이크 그런 거 먹지. 사주기는 아니라 하는데. 된장찌개 어때? 안 좋아. 오대리님 안 그래도 관상 잘못 본 거 같죠? 역시 야매 관상. 가요. 아닌턴 육개장 먹을 거지? 그럼 나도 육개장. 저도 육개장 좋아요. 그럼 저도 육개장 먹겠습니다. 저는 하덕 제초크 하나. 육개장 먹고 싶대서 여기 왔잖아. 이거 빌로 금방 찍을게요. 아니, 야, 잠깐만, 잠깐만. 저기, 아니, 잠깐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야, 여기 자리... 오늘 그리그리 안그리 TV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첫 출근입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어, 부장님 인사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하이. 어, 잘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좀, 아, 이거 좀 안녕하세요. 저는 없으면 이 회사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오델입니다. 그 삼성전자 조금 홍보해봐봐. 아, 다음에 그러면 다음 편 뵙겠습니다. 뭐야? 너무 뻔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살살 하려고요. 걱정 마요. 모든 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래도 제가 무릎 보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예요? 삼성전자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기요, 저기요. 만두도 시키려고요. 아, 아 만두 추가요? 네. 아, 이거. 야, 어 입맛 떨어진다. 자, 후식으로 커피 3개. 오! 부장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을 하나 뺀 거를 좋아하세요. 아, 연한 아아. 아아. 부장님 취향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아, 다 알고 있네. 알고. 그리고 오다리는? 아, 저는 아까 그 부장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하나 뺐잖아요. 네. 나한테 추가. 아, 어,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잔 주세요. 뭐 어차피 뭘 주문하고 싶은지 잘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잖아요. 아 부장님, 어 잘 먹었습니다. 어 그래. 어 그래 맛있었지. 자 커피 왔습니다. 뜨거 줄래? 아닌턴. 네 이거. 아유 부장님 거? 그렇지. 이게 그 샷 뺐어? 그럼. 그렇지. 샷. 네. 자기 아직 인턴이고 내가 대리니까 그럼 안 되고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래요. 이거 들어주세요. 아 어, 그래 들어주세요. 주세요. 아, 좋아요. 주세요. 어데레, 좋아요. 어데레. 부장님. 여기 사무실 아니잖아. 여기 밖에서 공기 잡으면 안 돼. 아. 아닌턴. 이거 좀. 이거? 여기 넣고. 야, 이 양반 봐라. 이미 뜰거 있으니까 그냥 효율적으로. 밥 먹고 난 후에. 야, 이 연한 아 진짜 내 스타일이야. 마음에 들어요? 인턴 고마워. No problem. 야, 이거 좀 버려줘. 대신. 아, 지금 손 주머니 안에 들어있어. 아, 에이, 신발 지금 뭐야 이게.